안녕. 오늘은 땡모와 함께 같이 찍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다음으로 많이 요청해 주셨던 얼굴형 관리에 대한 썰을 풀어볼게요. 제가 얼굴형 관리를 위해서 받았던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안면인각 수술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안면인각 부작용은 모두들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처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몇 배, 천 배로 얼굴 리프팅에 관련해서 엄청 열심히 관리해준답니다. 정말 피곤할 만큼.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도 처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안 받쳐준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얼굴형 관리를 위해서 받았던 것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직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각턱 보톡스를 처음으로 맞았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배경 소음이 좀 들어가서 이해해주세요. 몰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각턱 보톡스를 처음으로 맞았었어요. 그것도 얼굴형, 어찌 보면 얼굴형 관리겠죠? 뭐 그때는 안면인각 수술 안 했지만. 근데 사각턱 보톡스는 한 번도 안 맞아보신 분들이 있었으면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 턱 근육을 항상 씻기 위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턱 근육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각턱 보톡스를 꾸준히 맞고 있어요. 저렴한 데부터 고렴이까지 맞아봤는데 다 도찐 개찐이었어요. 어차피 재료는 뭐 아니면 뭐였어가지고 그냥 공장대도 맞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각턱 보톡스 맞으면 내성 생기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늘 똑같이 맞을 때마다 효과가 잘 나타나서 지금까지 6년, 7년 넘도록 맞고 있는데 내성 같은 건 안 생겼었어요. 사각턱 보톡스는 진짜 맞을만해요. 근데 또 사각턱 보톡스와 윤곽수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각턱 보톡스는 말 그대로 근육에 관련된 거고 윤곽주사는 얼굴 살에 관련된 거겠죠? 둘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저는 윤곽주사를 정말 자주 맞았었어요. 제가 안면윤곽하고 나서부터 안면윤곽하고 나는데 저는 붓기가 엄청 늦게 빠졌고 그리고 안면윤곽하고 나서 살도 쪘었어가지고 안면윤곽 효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그래서 그 제가 안면윤곽 한 병원에서 윤곽주사를 진짜 꾸준히 맞았었어요. 거기 윤곽주사는 그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윤곽주사여서 스테로이드도 안 들어가 있고 효과도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제가 몸무게가 한 7kg까지 쪘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하루에 막 3끼, 4끼. 하루에 3끼를 수제비로 먹고 참치김밥은 후식에다가 바나나 막 3송이씩 먹으니까 한 다음에 그렇게 찌더라고요. 그때 그 윤곽주사를 정말 꾸준히 맞으면서 68kg 같은 얼굴이었으면 얼굴은 좀 62kg 정도로 보이는 그런 착시효과? 근데 그게 윤곽주사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조수단이 돼서 좀 그 몸무게대로 얼굴이 안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저희 강아지 너무 헷헷거려서. 그리고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슈링크 레이저를 정말 자주 해줬어요. 슈링크 레이저는 전기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리프팅 해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레이저 리프팅이에요. 근데 슈링크는 제가 진짜 자주 맞았었거든요. 안면윤곽 붓기가 늦게 빠져서 자주 맞은 것도 있지만 슈링크 하면은 모공도 작아지고 피부톤도 좀 밝아져요. 왜냐면 우리 피부 속에 잠자고 있던 콜라겐들이 전기 맞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름 개선에 좋고 아무튼 피부에 좀 좋아서 자주 맞았었거든요. 슈링크를 하고 나면은 처음에 솔직히 일을 했을 때는 진짜 몰라요. 일을 하고 돈 날렸다고 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당연히 일하면 티 안 나요. 진짜 막 드라마틱하지 않는 이상. 저도 일하고 좀 피부톤이 좀 밝아졌네, 모공이 좀 줄어들었네 이런 느낌만 받았지 막 대박이라고는 못 느꼈었어요. 근데 슈링크 맞으면 처음에 딱 맞으면 병원마다 다르지만 어떤 병원은 반절만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병원이 있어요. 거울 한번 보시라고. 반절만 다르다고.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하고 나만 아는 그런 다름? 근데 슈링크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전 맞아줬어요. 아, 여러분들 저 집중이 안 돼요. 너 뭐해? 저는 슈링크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맞았었거든요. 슈링크를 맞으면 부작용이 볼살이 패이는 거고 얼굴 살이 좀 빠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통통했을 때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 것을 하기 싫으니까 이런 시술에 의존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슈링크를 맞으러 갔는데 한번 맞았는데 얼굴이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한 1kg 정도? 저 느낌상 모든 건 다 주관적인 저의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맞고 2주 뒤에 또 맞으러 갔었어요. 당연히 그 병원에서 안 해주죠. 보통 슈링크의 주기는 1년에 2번, 6개월 한 번씩 괜찮고 3, 4개월 한 번씩 괜찮고. 그랬는데 갑자기 2주 전에 맞은 여자가 와가지고 해달라면 안 해주죠. 그래서 안 해주네 해서 다른 병원 가가지고 한 번도 슈링크 맞아본 적 없다고 거짓말 치고 가서 맞았었어요. 근데 효과 정말 전 좋았어요. 얼굴이 더 갸름해졌다니까요. 진짜 이게 순간적인 효과일지는 몰라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슈링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처진 얼굴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대. 꾸준히 해주면 그 효과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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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슈링크는 저는 꾸준히 맞을 생각입니다. 울세라도 맞아보고 싶었어가지고 울세라도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울세라는 아직 제 나이 때 하기보다는 슈링크가 나중에 듣지 않는, 슈링크가 나중에 안 들을 때 울세라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직도 슈링크가 잘 들으니까 뭐 울세라는 아직 살 생각이 없고. 아, 더블로 리프팅도 해봤는데 그건 한번 해봤어요. 슈링크 처음 맞아볼 때 더블로라는 리프팅도 이렇게 슈링크랑 가격대가 비슷하구나 해서 맞아봤는데 그때 제가 너무 세게 맞았어요. 볼이 펴었었어요. 살 채워지는데 한 달 걸렸나? 너무 세게 맞아서 그 전기 나간 대로 볼이 패이더라고요. 슈링크도 세게 맞으면 볼이 패일 수도 있어요. 살이 피카츄가 때린 것처럼, 피카츄 하면 때린 것처럼 이렇게 좀 패일 수 있는데 채워지긴 하더라고요. 슈링크 레이저 아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 맞았을 때도 진짜 안 아팠고 그때는 마취크림 발라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아픈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취크림 안 바르고 가끔 맞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정말 참을만해요. 제 피부가 두꺼워서 안 아픈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 이렇게 가다가 새끼발가락 문지방에 찌는 것보다 안 아프거든요. 그거 진짜 아프죠. 근데 안면용광 하면은 여기에 막 핀이 있어요. 침이, 핀, 나사가. 근데 슈링크 하기 전에 거기 우리 피부과 이런 거 가면 시술 수술하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 뭐 윤곽 수술이나 치아 유지장치 이런 거 교정기 있으면 말하라고 해요. 저 체크했었거든요. 근데 이 철 있는 부분 지나갈 때마다 좀 아파요. 여기가 더 전기가 잘 튀기는 기분? 뭔가 철하고 전기가 많아서 이게 시너지가 되는 기분이랄까? 저 유지장치도 있었고 안면용 그 나사도 있었는데 여기 갈 때마다 막 전기 튀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우리 치아 아말감으로 떼운 거 있잖아요. 아말감 그 회색으로 떼운 거에다가 껌종이를 씹는 기분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소름 돋죠. 저는 그리고 튠페이스 튠라이너라는 걸 받아봤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제가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지방을 하면 여기 이렇게 돌처럼 약간 굳는 바이오본드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 차차 없어지지만 지방을 하고 한 2주? 이때쯤에 바이오본드가 진짜 심하게 생기거든요, 딱딱하게. 튠페이스 튠라이너하고 그 바이오본드가 진짜 눈에 확 띄게 줄어들어요. 오죽하면은 아침에 제가 제 친동생이랑 같이 있었을 때 동생한테 야, 나 이거 받으러 갔다 올게 하고 나서 받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언니 와 그거 효과 쩐다 라고 할 만큼 진짜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있어요. 그거는 고주파 같은 열로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빨아들이거든요. 이게 부황처럼 미세하게 백큐 자국이 남을 수 있다 해요. 백큐이 청소기도 아마 영어로 백큐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국이 좀 남거든요. 부황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피부 속에 있는 무슨 수분을 이렇게 날림으로써 무슨 깨면서 막 피부도 탄력도 채워지고 리프팅이 되는 아무튼 그런 비슷한 효과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전 천재가 아니니까. 그런 자세한 효과는 네이버에 치면 나오니까 네이버를 참고해주세요. 초록 검색창. 근데 만족했어요. 돈만 많으면 자주 받고 싶다 생각했고 튠페이스 튠라이너는 아나운서분들이나 기상캐스터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진짜 많대요. 하루만에 이뻐지니까 흉터 이런 거 없이 일상생활 바로 복귀 가능하고 붓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저도 제가 돈이 많으면 그거를 엄청 자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실리프팅. 실리프팅은 효과가 정말 좋아요. 진짜 저는 녹눈실로 받았거든요. 한 3, 4번 정도. 근데 효과가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빗살 무늬 토기처럼 돼요. 그냥 빗살 무늬 토기. 누가 진짜 이걸 잡아 당겨 놓는 것처럼 여기 안에 실을 넣어서 잡아 당겨서 여기에 묶는 거예요, 두피에. 근데 아무튼 진짜 고무줄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심각할 만큼 부위가 되거든요. 아주 심각할 만큼. 그래서 여기 있던 살들을 다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쪽에 붓기가 좀 있고 얼굴이 좀 다 여기로 살이 올라가니까 역삼각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역삼각형. 요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붓기는 좀 빠지고 이제 나중에는 진짜 부위가 되거든요. 진짜 갓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 탱탱하고. 근데 이 실리프팅의 단점은 아니고 제가 실리프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실리프팅은 얼굴 살이 많은 사람이 하면은 이 효과가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실들이 내 얼굴 살을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지탱을 해야 되는데 얼굴 살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실도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살을 잡고 있느라. 그래서 좀 더 빨리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 살이 엄청 쪘을 때 실리프팅도 해보고 살이 들쪘을 때 실리프팅 해봤는데 유지력이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실리프팅은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은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실리프팅이 하면 좋은 게 실리프팅은 녹는 실로 하면 그 실이 녹음으로써 또 콜라겐도 같이 생성? 촉진돼서 피부도 약간 광 나거든요. 실리프팅 할 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고 그냥 웃을 때 좀 힘들어요. 너무 땡겨져 있기 때문에 웃을 때 헤헤
하면서 하고 한 몇 주간은 좀 웃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가끔 음식 크게 입 벌려서 먹거나 크게 막 박장대면서 아하하 웃을 때 여기 실이 뭐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병원에 물어봤어요. 내 실 끊어진 거 아닌가 하면서 하루 종일 거울만 보고 내 끊어진 거 아니야? 얼굴 딱딱인가 봐 하면서 하루 종일 거울만 봤었는데 실이 끊어진 게 아니라 실이 이 자리에 있던 게 움직인 거라고 하셨는데 과연 진짜일까요? 저는 수면 마취로 했는데 안 아팠고 제가 사용한 실은 프리미엄 코그실이라는 코그실. 여러 실이 있지만 저는 코그실만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지방 흡입을 했잖아요, 얼굴 지방 흡입을 했는데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저 수술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출혈도 많이 나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야 얼굴에 시술을 뭐뭐 한 거야? 하면서 저 얼굴이 피부를 보니까 막 윤곽주사 이런 액체랑 실리프팅의 실 막 보톡스 막 이런 액체가 이런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뒤엉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방 빼기. 그래서 느낀 점이 아 실리프팅은 실이 100% 완벽하게 녹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소름 돋죠? 여러 번 근데 막 다 꼬여있었대. 인체의 신비는 놀라운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걸 보실까? 천재야. 역시 공부 잘해야 돼. 갑자기 뭔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수술, 시술 말고 이제 경락 마사지 편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솔직히 경락 마사지를 막 솔직히 왜 굳이 왜 받냐 그런 거 할 김에 차라리 사과토 보톡스를 맞고 실리프팅을 하지 그거 가격도 비싼데 차라리 다 시술이나 수술을 다 엎어버리고 한 번 하고 말지 이런 마인드였어요. 불과 한 몇 개월 전까지. 왜냐면 경락은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얼굴 더 잘라버리지 뭐 이런 무지막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기회가 돼서 경락을 받아봤는데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효과가 막 안면곽처럼 막 얼굴이 막 눈에 띄게 작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그런 걸로 누름으로써 어떻게 뼈를 자르는 효과를 내겠어요? 근데 이런 경락을 받는 것도 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수술과 시술로 못 잡는 세밀한 걸 경락이 잡아주더라고요. 진짜 좀 놀랐어요. 좀 놀랐어요. 진짜 한 번 바꿔도 놀랐죠. 저는 솔직히 얼굴에 할 거 다 했는데 여기서 뭐 효과가 얼마나 더 나오겠니 이게 최선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경락을 받고 나니까 진짜 미세하게 이뻐져요. 왜 부잣집 그분들이 막 경락을 꾸준히 받는지 알 것 같은 느낌? 조금 얼굴이 고급져진다고나 할까? 제가 느끼긴 진짜 그랬거든요. 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꾸준히 받아야겠다. 진짜 관리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경락 그걸 받으러 가면 여기 목부터 승모근 이런 거 다 풀어주거든요. 목을 풀어줘야 얼굴에 붓기도 빨리 빠지기 때문에 저는 끌리메를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저의 인스타에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끌리메를 꾸준히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끌리메를 다니면서 첫 석고랑 그다음 중간 석고를 한번 떠봤어요. 끌리메는 석고로 유명하잖아요. 인스타에 보면 막 전후 나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1회 받으러 갈 때도 내가 그 석고로 떠봤자 뭐 난 별로 안 다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첫 석고 떴어요. 근데 그 얼굴도 전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 석고 뜬 거랑 비교를 한 걸 제 눈으로 보니까 아니 첫 석고 떴을 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얼굴을 누구한테 두드러 맞고 왔나. 거의 붙인 게 빈대떡처럼 푹 퍼진 거예요, 얼굴이. 진짜. 제가 이거 첨부할게요. 전후 다른 거. 그래서 보면서 와 뭐지? 붙인 게인가? 이때는 약간 얼굴이 푹 퍼졌는데요? 옆으로 볼륨이 조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내려간 거랑 올라온 거 너무 웃기다 이때. 네. 작은 얼굴하고 유작은 얼굴을 저는 섞어서 받았어요. 그날 그 관리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거든요. 중간 섞어를 하고 느낀 점이 얼굴형이 길이가 작아졌다기보단 이 폭! 너비가 줄어들었다고요. 너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이런데 근육이 많았으면 이렇게 경락을 받으면 얼굴에서 막 뚜두둑 뚜두둑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와 이거 뼈 아니야? 나 면역 다시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근육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신대요. 다 이게 뼛소리냐 물어보지만 이게 다 근육이 걸려서 이게 나는 소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면역곽하고 경락 받으면 얼굴 부셔지나요? 이런 글을 제가 봤었어가지고 제가 꾸준히 해봤는데 안 부셔져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뿌였으면 이거 찍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경락은 1회 받았을 때도 효과가 엄청 잘 나타났어요. 받으러 갈 때마다 이렇게 반절을 해주시고 손으로 잡아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정말 다르고 거울로 또 보라고 말하면 진짜 달라요. 이 팔자가 채워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팔자가. 처음 받으면 효과가 잘 보이지만 유지 시간이 짧아요.
진짜 내일이면 다시 돌아오는 정도? 근데 이게 2회, 3회, 4회 점점 받으면 받을수록 유지 시간이 길어지더라고. 그럼 한 일주일까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1, 2주까지. 그래서 경락은 꾸준함이 생명이다. 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 꾸준함을 못할 거면 차라리 그냥 돈 주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도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시술 수술은 효과가 오래 지속되겠지만 위험성, 부작용이라는 단점이 있으면 경락은 안전함과 자연스러움이 있으면 다만 좀 계속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참 차이점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경락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와, 받으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예전에 날 괴롭혔던 친구가 오면은 진짜 엿먹이기 좋겠다. 관리야 아프지 하면서 엿먹이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팠어요. 근데 막 눈물이 핑 도는 정도가 아니고 아프다 뭐지? 이럴 정도. 이게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아프지만 이렇게 부분 부분 관리해주는 것도 아프더라고요. 막 은근슬쩍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승모근도 승모근 보톡스를 맹신하는 사람이거든요. 효과도 너무 잘 받고. 근데 여기서 승모근 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 근데 막 승모근이 막 낮아지고 그런 건 못 느꼈고 그냥 시원하다는 느낌? 승모근 낮아지는 보톡스가 저는 최고라 느꼈어요. 막 목도 풀어주시고 막 이런 두피도 풀어주면은 진짜 왜 어떻게 두피를 만진다고 해서 얼굴이 리프팅이 되고 리프팅이 안 될까? 제가 물어봤더니 두피에도 근육, 얼굴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서 이게 처진대요.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면 처지고. 그리고 저는 표정을 많이 쓰니까 표정 많이 쓰려면 눈썹에 있는 근육이 또 뭉쳐서 이렇게 풀어주기만 해도 얼굴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인체는 신비한 것 같아요. 그쵸? 경락 받았을 때 너무 아팠는데 점점 받을 때마다 내 얼굴이 적응해가는 것인가 아니면 근육이 좀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덜 아픈 것인가 모르겠지만 받으면 받을수록 덜 아파져요. 근데 아픈 건 똑같아요. 덜 아파질 뿐이에요. 처음 받으면 놀랄 수도 있어요. 저는 얼굴 지읍하고 바이오본드가 있는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본드는 살짝 만져도 아프거든요. 막 땡기고. 와, 근데 1회에 바이오본드 빵빵할 때 받았는데 죽을 뻔. 사실 죽을 뻔 아니었고 그냥 눈물이 조금 났어요. 조금. 이 정도? 제가 느낀 결과 이 경락을 꾸준히 한 몇 개월 유지시키고 싶으면 최소 10회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최소. 경락한다고 해서 막 슬리프팅 받은 것처럼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슬리프팅 딱 받으면 진짜 막 인간 부위 막 턱으로 다 찍어서 다 구멍 낼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경락은 좀 고급스럽게 채워진다니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데가 채워지고 이런 다크에 있는 이런 게 좀 올라붙고 이래서 좀 잘 먹고 잘 자란 늘 행복한 얼굴에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의 느낌이 좀 날 수 있어요. 그냥 분해가 나는 느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경락을 정말 기회가 된다면 20회, 30회, 40회, 50회 끝까지 받고 싶어요. 저 그냥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락기, 경락 마사지가 뼈가 작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뼈 대신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는 것, 이런 것이죠. 내 얼굴이 만약에 애초에 뼈부터 너무너무 큰 사람이야. 막 광대가 뭐 너무 톡 튀어나왔고 사각턱이 너무 발달했고 얼굴이 너무 길어. 근데 이게 뼈야. 그러면은 경락해봤자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얼굴형이 막 그렇게 막 모나지 않았으면 경락으로도 꾸준히 하면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장기성, 안전성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수술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락, 시술, 수술 하나 골라라 하면은 못 고를 것 같아요. 하나 골라야 안 맺는 거 고를 수 있겠다. 안 맺는 건 얼굴형 관리가 아닌가? 너무 거대했다. 다연아 이걸 비교하니? 지금 저 얼굴 한번 봐볼까요? 영상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오, 괜찮네. 저 원래 이게 안 보였었거든요, 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에는 이게 안 보여, 이 라인이. 근데 어제도 부대찌개 2인분짜리 시켜서 2인분짜리 다 먹고 밥 두 공기까지 다 먹고 라면 살까지 말아먹고 저녁에 후식으로 샤인머스켓 한 송이 먹어자는데 괜찮네요. 인사 같이 할까? 이리 와봐. 땡구야. 안녕. 안녕. 누룽지 냄새. 뭐야, 머리카락, 야, 이마에 머리카락이 있어?